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보통 졸업한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준비하는 성지순례 코스를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졸업을 기념하여 성지순례를 이렇게 떠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신대원에 들어오면서 이 성지순례 포스터를 보고 아 저기는 꼭 가야지 하면서 이제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심도 되긴 했지만 무사히 졸업한다면 저 성지순례만큼 꼭 가리라 이렇게 큰 마음을 먹었죠.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비행에 길이 막히고 성지순례는 물론이고 단기 선교도의 길도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다시 비행길이 열리겠지. 아 뭐 길어야 6개월이면 이제 코로나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이제 성지순례는 그저 버킷리스트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언젠가 가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이제 하던 대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2022년 3월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성지순례를 8월 15일에서 26일까지 총 11박 11일이나 되는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성지순례를 정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예루살렘을 이제 베이스캠프로 삼고 남부 광야와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상등분을 하여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들과 이제 책을 보면서 가고 싶은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구글맵에다가 마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막 마킹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총 120여 곳을 저희가 마킹하게 되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도 이제 호텔과 이제 주유소나 음식점 이런 거 전부 다 빼고 120여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저희가 보고 싶었던 곳을 마킹한 사진이고 또 다음 사진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120여 곳 넘는 이 장소를 방문하고자 막 일정을 짰지만 결국은 저희는 그곳 중에서 한 절반 정도 70여 곳이 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카운팅하면서 야 그래도 정말 정신없이 많이 보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구약과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들을 많이 보았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면서 지나갔던 홍해도 보고 예수님의 일생을 기념하며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 요단강의 시작인 단, 그 외에도 지중해와 사회 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곳 중에서 큼지각 군들을 지금 짧게라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6일에 저희는 이제 테아비브에 도착하여 제가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탐방을 시작하게 됐죠. 17일에는 저희는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비아돌로로사를 보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지어진 성묘 성당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탄생 기념교회 그 다음으로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또한 다윗 왕의 감요 또한 보았죠. 이 다윗 왕의 감요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히브리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음률이 섞여 있더군요. 그래서 아, 이 시편을 외웠다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야바의 집에 지어진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등을 저희가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18일에는 저희는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을 하여 예수 탄생 교회를 저희가 방문하였고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교부 제롬의 동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묻힌 헤로디온 그리고 미츠페 라문이라는 광야를 저희가 또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이제 쭉 내려가서 에일랏 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전도사님들끼리 농담식으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홍해를 가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수용을 했죠. 19일에는 저희는 헤롯 왕이 반란을 대비해서 지은 마사다 요새를 저희가 들어갔고 또한 사해도 저희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사회가 생각보다 깨끗하고 막 투명할 줄 알았는데 진흙, 머드 체험 뭐 이런 거 한다면서 물이 생각보다 많이 더럽더라고요. 그곳에서 정말 실수로 막 물도 마시고 뭐 그런 전물 마시고 막 힘들어가지고 얼른 나오고 저희 빨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돌아와서 20일 날 갈릴리로 이제 저희는 떠나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쭉 관통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볼산을 바로 보게 되었죠. 그 후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감옥이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그 가이사랴 지역을 저희가 보았고 그 후로 나사렛으로 들어갔습니다. 21일 새벽에 저희는 일찍이 나사렛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장소라고 여겨지는 성모 영보 성당을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볼산에 있는 변화산 교회도 저희가 보았고 그 후로 이제 갈릴리 저희가 자는 디베라라는 곳으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22일에 오병이어 교회, 그 다음에 팔복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도 바라보고 가버나움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 이제 수원이 있다는 그 단 국립공원에서 요단강에 이제 수원을 바라보았고 정말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을 때는 정말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더니 위로 부풀어 올라가니까 물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렇게 20일에 쭉 갈릴리 지역을 돌아보고 23일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보이는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을 보고 저희가 하이파에 들어서 이제 휴식을 취했습니다. 24일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복귀하여 아직 보지 못했던 히스기야 터널을 저희가 방문하였고 이제 동국의 벽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박물관에 들려서 쿰란 사본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보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거기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5일에는 저희가 다시 남부에 있는 요단강 세레터를 방문하였고 요단강 물이 저렇게 흙탕물입니다. 네,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쿰란도 보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피할 때 숨었던 엔게디도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정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이제 26일 날 저희는 복귀를 하였습니다. 정말 차를 타고 이제 렌트카를 타고 이제 정말 정신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들 외에도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이 정말 많이 있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여 빠뜨린 곳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방문하게 된 장소들 전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엔 시간도 저의 말재주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지 순례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고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곳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실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지나갔던 그 광야 일부에서 그들이 정말 이 뜨거운 햇볕 밑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곳, 저번 정말 넓고 끝이 없는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를 이렇게 저희가 지나가면서 곳곳에 보이는 높은 절벽들을 보면서 시편을 저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시편의 저자들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저희가 그 절벽들을 보면서 그리고 절벽 위에 지어진 요새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리고 광야를 느끼면서 제가 깨달았던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를 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 후에 이제 엘리야의 그 모습에 압도된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며 산으로 올라가 먹고 마시고 비가 오는 곳을 보고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엘리야.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단합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아합 왕도 압도되고 너무나도 기쁘고 승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엘리야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9장 3절에서 도망을 친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 사건을 들은 이세벨은 너무나도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꼭 죽이리라. 이런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엘리야는 18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승리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와 함께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가서 그 아합과 그 간사한 이세벨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가 돌아와서 마주한 것은 이세벨의 사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노라. 이렇게 그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합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을 쳤을까요? 물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겠지만 더 큰 이유는 엘리야가 그 순간 이세벨의 사자를 맞이했던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 여겼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한 300km가 됩니다. 직선으로 걸었을 때 300km입니다. 그 거리를 직선으로 도망갔을 때 걸어갔을 때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걸으면 한 3, 4일 정도는 걸립니다.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신의 사원을 두고 자신은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쉬면서 죽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쳤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그냥 생명을 거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 뭔가 나무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저 떨기나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떨기나무가 아무리 커봤자 이 강대성보다 작습니다. 이런 작은 떨기나무, 잎사귀조차 풍성하지 않아요. 그늘조차 제대로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떨기나무 밑에 엘리야가 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낙심하여 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가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다는 것은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단 한 발자국 승리를 향한 단 한 발자국 놔두고 있었는데 왜 끝까지 도와주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저 이세벨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왜 저기서 갑자기 나한테 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이런 결말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면 왜 저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하셨고 아합까지 굴복시키게 하셨고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셨습니까? 하며 한탄하는 것이죠. 저 이제 선지자 그만하렵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아무런 힘도 없으니 지지든 복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며 고집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래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주시죠.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9장 2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자도 바로 이 말라크입니다. 세상은 말라크를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라크를 보내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까마귀도 없는 그 광야에 사르밧의 과부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반응은 뜻밖이죠. 먹고 마셨으니 일어나서 걸었더라 라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제대로 삐진 것이죠. 그냥 자신이 삐졌고 자신의 고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이길 수 없죠.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제를 만남으로써 자신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실망하고 낙심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제를 만남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죠.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이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저의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력히 추천하셔서 성지순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일찍히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날짜에 티켓을 구입했으면 아마 10에서 15만 원 정도 더 싼 가격에 마련할 수 있었지만 네, 저의 부족한 믿음으로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입하라 하셨을 때 구입했고 그 후로 시간이 지나자 그 항구권의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한 6월, 7월쯤 되니까 그 가격이 두세 배로 올라있더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길을 너무나도 순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혔던 강도사고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학교 또한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재정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충분하게 채워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추천도 해주셨습니다. 지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정을 짜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이었던 렌트카 숙소 또한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조건으로 잘 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모자람이 없다, 너무나도 충분하다, 완벽하다 여기고 이제 떠나면 된다, 이제 가서 즐기고만 오면 된다 하고 정말 가득 차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지순례 일정을 걱정하신 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8월 5일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함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폭격을 그대로 600발의 로켓으로 돌려준 팔레스타인들을 보면서 와, 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저희가 그 바로 8월 6일 날 평화협정을 잘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길래 야, 정말 하나님이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너무나도 잘 인도해 주신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대에 가득 차 이제 고향으로 떠났던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국제면허증이었습니다. 그냥 사전에 우리가 초반에 국제면허증을 다 이제 신청하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당일날 한 시간이면은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냥 인천공항에서 가서 하자. 15일날 가서 일찍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15일날 일찍이 공항에 도착해서 아주 기쁘게 카트에다 짐을 싣고 신나게 그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희 일정의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도착해 보니까 국제면허증을 발급하는 장소에 셔터가 내려가져 있고 그곳에 A4용지로 빨간 글씨 뭔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8월 15일 공휴일으로 쉽니다. 공무원들이 이 시간에 왜 쉬어 하면서 막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아니 인천공항에서 왜 쉬는 거야 하면서 막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저는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제 MBTI가 ISFJ입니다. 그런데 이 ISFJ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획 세우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안함. 즉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마음이 매우 매우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의 계획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제면허증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렌터카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 국제면허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김영원 전도사님이 자신이 사전에 영문 면허증을 신청한 곳이 있다. 이것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면서 벗어날 구멍이 생겼다 하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이제 떠났죠. 그래 이것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달래면서 더 이상의 일그러짐은 없겠지 했는데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또 하나의 계획이 일그러집니다. 원래 에티하드 항공사에서는 11시간 이상을 이제 대기하는 승객들에게 무료 호텔을 제공해 줍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신청하면 그 호텔에서 이제 머물 수 있죠. 2성급, 3성급 호텔을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해서 이제 지친 몸을 이제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짜 호텔이라니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갔는데 호텔 직원이 이 티켓 이 호텔 예약 오후에 취소됐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분명히 예약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랬지만 취소됐어요. 그 이유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뭔 소리지? 어떻게 사전에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지? 하면서 화가 나서 그들과 막 싸우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좋을 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노이즈 전도사님의 카드가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여 저희가 할렐루야 하면서 라운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면허증도 날아가고 호텔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쳤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죠. 렌트카가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죠. 국제면허증이 없으니 차를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바꾸시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냥 예약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물고 새로 예약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예약을 하는데 새로 예약을 하는 차가 너무나도 비싼 것이죠. 그런데 이 차를 빌리지 않으면 저희들의 모든 일정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하자 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오직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된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셋 중에서 신용카드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노예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네, 국제면허증이 없는 노예제 전도사님. 와,
답답하더군요. 어떡하냐 하다가 포기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예루살렘을 일단 들어가서 쉬자. 왜냐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완전히 저희가 이제 완전 망신창이었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돌아와서 쉬기 위해서 이제 숙소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그 숙소를 관리하시는 총무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잘된 것이다. 이스라엘 회사에서 빌린 차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다. 특히 뭐 이제 뭐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강한 베들레헴 이런 지역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서부 지역, 웨스트뱅크 쪽은 위험할 수도 있다. 심지어 거기서 뭐 사고가 나고 그러면 보험 처리도 안 된다. 그러니 차라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겁니다. 저희는 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를 찾아서 그곳을 찾아갔지만, 저희들이 찾아간 곳에 그 회사들은 전부 다 망해 있는 것입니다. 뭐지 이건 도대체? 이러면서 어떡하지? 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총무님에게 혹시 아시는 렌트카 회사 있으시냐고 그러자 저에게 주소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주소를 찍고 찾아가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됐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렌트카를 이제 우리가 빌리고 싶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엄청 기도했습니다. 보증금 문제도 있죠. 신용카드 문제도 있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순탄하게 잘 풀리면서 저희가 렌트카를 빌리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렌트카입니다. 네, 모닝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차인데, 차종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이 차를 빌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차가 저렴한 이유가 있더군요. 이 차와 관련된 이야기도 풀자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차를 탈 때마다 저희들은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 저희는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을 했고 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차가 언제 퍼져서 고난에 처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 다시 돌아와서 국제면허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운 계획이 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영문면허증이라는 것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셨고, 무료 호텔이 취소되었지만 라운지라는 것으로 저희를 다시 쉬게 하셨습니다. 예약한 렌터카를 얻지 못했지만 더 나은 조건으로 렌터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번 많은 일정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어떤 것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어떤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지역이었고, 또 계속해서 변수들과 돌발 상황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일정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를 하셨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틀어졌을 때 저는 엘리야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한탄하고 탄식했습니다. 아니 왜 처음에는 우리를 비행기 티켓 끊을 때부터 우리 그렇게 순탄하게 잘 인도하시더니 15일날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고 저 낙심하고 성격 또한 그래가지고 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여 굴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르십니다. 즉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왜 방황하고 있는 것이냐 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엘리야가 삐질 대로 삐져버려서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즉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적들이 내 손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면
승리가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을 텐데 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이제 적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자 낙심했던 것이죠. 이 행동 보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 보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위해 두는 것이었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실 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불사르셨죠. 이렇게 평소처럼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바로 아주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평소에 자주 드러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시고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로 임재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엘리야는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임무가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요란하고 특별하고 특이하고 기이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것입니다. 이방의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에후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이러신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시면서 나는 그 평범한 가운데도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기도 하셨지만 오직 이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 자녀들도 비슷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정말 별의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으로 하늘을 가르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정말 아팠던 자들의 치유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게 바로 저에게 있어서 큰 함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원하니까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의 순례를 하면서 평범한 고요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덥습니다. 온도를 보니까 한 37도, 38도 왔다 갔다 하더군요. 체감 온도는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별의별 것들이 다 거슬리기 시작하고 귀찮아지고 막 무력함을 느끼고 막 이제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광야를 걸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불만과 불평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물도 없죠. 햇빛은 계속 뜨겁죠. 밤에도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춥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늘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늘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시원해집니다. 분명히 바깥에서 37도, 38도인데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바깥에서 있을 때는 그 바람조차 너무나도 뜨거웠고 짜증났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늘 밑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시원한 겁니다. 그냥 나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사진을 찾아보는데 진짜 제 사진만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사진에서는 햇빛 아래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없더군요. 분명히 햇빛 밑에 있을 때 뜨겁다 여겼지만 그늘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했습니다. 그늘 아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뜨거운 광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늘의 시원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뜨거움을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그늘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발견했습니다. 역사를 봐왔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그 애굽의 병사들을 다 죽이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들을 보았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항상 평상에 같이 이동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냥 평범했던 것입니다. 계속 그들의 곁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평범한 일상으로 여기고 그냥 익숙해짐으로써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버렸던 것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해야 했는데 저는 먼저 이동하고 그 구름기둥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자 불평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단다. 네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너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나는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렴. 나의 안에 거하렴. 너무 앞서가지 마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나의 요새 안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속삭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의 귀는 정말 신기합니다. 분명히 클래식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있는데 그 연주하는 가운데서 내가 피아노 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면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듣고 싶다면 바이올린 소리가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리에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옆에 완전히 거머리처럼 바싹바싹 달라붙어야 하고 하나님 입술을 아예 나의 귀를 갖다 붙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정은 순탄했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져 있던 모든 일정들을 매번 매일 저녁에 모여서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수정한 일정대로 가는데 또 일정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이 거의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해야 되는 그 일그러진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렇게 일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렇게 매번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 또 이래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일정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찾게 되었죠. 광야에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아동부 예배 때 팔복을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그 과를 설명하는 강의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
하나님으로 배고픈 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저희는 밥을 먹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매번 내가 아 이렇게 밥을 먹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루만 굶어도 3일을 굶으면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을 채우지 않으면 영이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니 이 영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분은 우리가 잔뜩 흡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영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고 우리 속에 일상 속에 계속 있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속해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광야에 어떤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지 귀를 한번 기울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제공하시지만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그늘 하나, 동굴 하나, 오아시스를 이렇게 제공하십니다. 떡과 물을 주십니다.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 작은 그늘 안에서도 느껴지는 그 시원한 바람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속삭임, 그 속삭임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